영화는 끝났고 난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. 하지만 지금의 난 영화를 보기 전에 나와는 다른 존재가 된 느낌이다. 마술사. 간다, 간다, 갔다. 일상 속 작은 움직임에서부터 마술이 시작. 그래, 그랬다니까. 집중력을 흐리는 하이톤의 목소리다. 미쳐버리지 않았다니까. 이렇게 날개를 보고 나가지. 내 자신들. 놀랍다. 방금 전까지 아주머니와 의자이거리는 최소 10m. 아주머니의 샤우팅이 들리던 그 찰나의 순간, 이 자리는 내 것이라 확신했던 바로 그 순간, 아주머니는 빈자리를 깨쳐 우사인 볼트가 아니고서야 절대 낼 수 없는 스피드. 하이톤의 목소리로 주위를 뺏은 뒤 그 틈을 타 공간을 이동한 마술임에 틀림없다. 공간이동 마술을 이렇게 뻔뻔하게 구사하다니 내 공이 상당해 보인다. 마술들이 보이기 시작한다. 아니, 하나, 둘, 셋, 넷. 누구냐 넌? 놀랍다. 찌라시를 날리는 저 손의 각도, 그 손끝에서 표창처럼 튕겨져 나가는 찌라시들. 그가 지나간 거리는 찌라시로 쑥대밭이 되었다. 게다가 틈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저 찌라시가 꽂히고 있다. 마치 그 자리에 필연적으로 있어야 했던 것처럼 숙련된 마술사의 아우라가 내 공이 상당해 보인다. 이게 대체 언제? 존경스럽다. 그들은 왜 내 앞에 나타났던 것일까? 그건 또 뭐야? 놀랍다. 중력이란 존재를 비웃기라도 하듯 알코올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고 있다. 물방울은 그의 손짓에 따라 앞으로, 위로, 아래로 솟구친다. 오세의 기적을 보는 고대인들의 기분이 이러했을까? 할렐루야 지저스! 물방울 마술을 저렇게 화려하게 구사하다니 내 공이 상당해 보인다. 마술을 보며 열렬히 환호하는 관객들, 그들과 뜨겁게 호흡하는 한 명의 마술사, 완벽한 하모니다. 난 아직 멀었다.